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중등 3년차에서 공부했던 캘큘러스 1에 이어서 중등 4년차에서 캘큘러스 2 수업을 합니다. 되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. 우리가 캘큘러스 1에서 다뤘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수준이고, 그리고 이 교재 이 저자 중에서 길버트 스트랑이라고 하는 교수분은 MIT 교수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. 물론 학자로서도 가장 훌륭한 학자들 중에 한 분이고 수학에서 수학 분야에서는 정말 한 거목이죠. 이분이 직접 집필해 작성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. 물론 라이스 유니버시티도 빠질 수가 없죠. 그리고 교재 자체, 내용 자체는 전년도에서 약간 더 진보된 그런 개념들을 다루지만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요.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알맹이만 뽑아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인테그레이션하고 이 Application of Integration, Calculus 1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많이 중복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건너뛰고 바로 약간만 정리한 다음에 3장의 Technique of Integration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공부를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시퀀스와 시리즈도 우리가 알지브라에서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, 그리고 파워 시리즈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과 폴라 코디네이트까지 공부를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.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고 하여튼 좋은 책입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책을 두 개를 보죠.